이게 1분 오프닝입니다. 앞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핵심은 문제적 왕자 연인군 이금이 사원부 감옥 외지 그리고 열혈 고시생 박문수와 팀 더듬기 노련의 수장 민진헌에 맞서 100건을 쟁취하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다모 여지역에 부활할 시우셨고요. 네, 암행어사 박문수역의 권율씨 네, 광대 닮은역에 박훈씨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밀풍군 2탄역에 정문성씨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와주시면 위에 이제 이름표가 또 붙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최초로 사원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또 영재의 젊은 시절도 우리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여기도 있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재분들 토크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연인군 이금을 맡았고요. 정유리 씨, 무대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오랜만에 쓰셨으니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이런 식으로. 네,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자, 이제 가운데로 보시고요. 특히 정미루 씨가 연기하는 우리 그 연인군, 영재 젊은 시절인데 어떤 젊은 시절이 될지 가운데로 보시고 포즈 하나로 딱 선보일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네,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포즈.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신으로 들어왔고요. 네, 사원부의 열혈사목 여지역의 부활하씨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자, 역시 좌측부터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그렇죠. 네, 깔끔하게 가운데로 오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네, 이제 가운데로 오시고 자, 조선판 걸프씨가 될 텐데요. 가모만의 포즈를, 가모 우리 여지만의 포즈를 가운데로 보시고, 네,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상큼하고 깔끔하고 예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네, 그러면, 네, 가운데 보고 하트 한번 살짝.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다음은 연기력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 최고의 암행 어사 박문수 역의 권율씨 모시겠습니다. 오! 네, 가운데 보시고요. 아, 좌측 먼저 보시고 역시 또 네,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 네, SBS에는 다양한 드라마에서 아주 신나는 역할을 또 파하고 있으세요. 그래요. 정말 매력적인 박문수 캐릭터를 여기서 포즈를 한번 가운데로 보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어우, 네, 정의를 실현하는 포즈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왈패 조직의 우두머리 광대 그리고 무술의 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박훈씨.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평범하게 나오셨는데 광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왈패 조직 우두머리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제 역할 캐릭터를 여기서 한번 포즈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 둘, 셋, 야! 네. 가운데로 와주세요. 똑같이. 네. 네, 똑같이 오른쪽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사람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연인군과 대립하는 악의 축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풍문이 사냥의 정문성씨. 네, 우선 역시 저쪽부터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왼쪽. 자, 문성씨.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외형으로만 봐서는 이분이 악의 축인지 정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포즈를 한번. 아, 나는 정말 이 포즈로 악의 축을 드러내겠다.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이야 자, 준비해주세요. 잠깐만 제가 셋 하면 해줘야 돼요. 네, 벌써 웃음이 빵 터졌는데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옹답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 느낌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룹샷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